안녕하십니까. 자출이 방대입니다. 오늘은 깊고 묵직한 목넘김이 좋은 된장찌개도 아니고 고추장찌개도 아닌 그 중간의 맛으로 기가 막힌 차돌 술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! 먼저 돈 안 갚는 친구 뚝배기에 식용유를 한두 스푼 정도 둘러주고 여기에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과 고기 찍어 먹는 쌈장도 한 스푼 넣고 다진 마늘까지 한 스푼 넣어준 뒤에 기름에 다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. 오늘 넣는 양념장은 이게 끝입니다. 짜장면 만들 때도 춘장을 기름에 볶아주듯이 이렇게 고추장 쌈장을 기름에 볶아주게 되면 엄청난 감칠맛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. 거의 타기 직전까지 바짝 볶아주다가 물을 종이컵 한 컵 반 부어주고 불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면 두부 주진모가 아닌 단모를 대충 칼로 슥슥 구워준 뒤 올려주고 양밥 한 개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게 썰어준 뒤 올려줍니다. 그러고 얼음 호박 아닌 애호박도 양파의 양에 맞춰가 4등분이 나오게 썰어주고 올려줍니다. 이제 양파와 애호박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한 번 더 끓여주다가 저렴한 냉동 차돌배기를 먹을 만큼 넉넉하게 올려줍니다. 막 고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습니다. 이제 차돌배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나오게 한 번 더 푹 끓여주다가 밥 한 공기를 넣고 뜨근하게 한 번 쓱 까주면 끝입니다. 남은 반 공기는 먹으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까지 한 번 더 뿌려주면 들어가는 양념장은 별거 없지만 진득하고 깊은 맛이 나는 차돌 술밥이 완성됩니다. 이제 한 숟갈 뜨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된장찌개도 아니고 고추장찌개도 아닌 그 중간에 저처럼 묵직한 맛으로 한입 먹으면 뚝배기까지 핥고 있는 잘생긴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